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10시쯤인데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먹방 영상도 잘 못 올리고 3일 동안 계란 4개로 다이어트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고기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기 기본밥이라니. 안녕하세요. 저 통삼겹 3인분 하고요. 혼자? 네. 또 와? 아니요. 혼자? 통육살 3인분. 3인분씩. 삼겹 3개. 육삼 3개?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뭐부터 먼저 구워요? 저요? 저 고루고루 구워요. 너무 목살이 엄청 두꺼워요. 여기가 헬스장 앞이라서 24시간이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곳으로 왔냐면요, 이 가게 홍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도입하는 결제 수단이 있어요. 그 제로페이의 가맹점이에요. 서울 제로페이가 뭐냐, 보통 저희가 뭐 음식점이나 뭐 어디 뭐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네, 수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또 2차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데,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없애준다 그거죠. 고기는 지금 묶으면 타니까 양 부탁드려요. 아, 맛있다. 올리고 소금 양념. 인생 하나 주세요. 네? 네.
2인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리려던 게 평소 소상공인분들 걱정 중에 하나가 부담되는 카드인 수수료잖아요.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엄청 적어지는 카드사의 중간 유통을 빼가지고 수수료를 없앤 거죠. 또 이렇게 저희같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휴대폰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 공공문화시설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 수수공제 혜택도 앞으로 도입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많은 소상공인분들도 신청해가지고 이런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좋고 소상공인분들도 좋고 같이 윈윈 하는 거잖아요. 수수료도 없으니까 상인분들은 더 좋고 저희는 할인도 받으니까 좋고 먹다 까먹을 거였어요. 큰일 날 뻔했어. 와. 다 먹었어요. 우와,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진짜 다이어트 끝. 제대로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3, 4일 동안 진짜 계란만 먹고 진짜 소식해가지고 위가 줄었을 줄 알고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줄기는 무슨 진짜, 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서울페이 많은 분들 이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씩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혼밥 레벨은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한 혼밥 레벨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져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